세력 잡는 꿀벌입니다. 지금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공매도 공매도 하니 우리 또 세력 잡는 꿀벌이가 또 공매도가 무엇인지 공매도를 왜 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줄게요. 주식의 기본 즉 원리를 모르면 뭐다? 절대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의 기본과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 불행할까요? 불행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41선이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왔겠지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하락이야, 하락. 41선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이. 자, 그런데 하락하는 구간, 즉, 지구라는 거는 중력이라는 게 있죠. 힘, 마력이 있고. 자, 그러면 고점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니까 물이 밑으로 잘 내려가는 거야. 어떠한? 마력이 없어도 쭉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쭉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갑자기 힘이 딱 발생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즉 이 말은 뭐예요? 마력. 중력으로 인해서 역배열해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지만 어떠한 구간에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힘이 딱 발생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떠한 힘이 생겼다. 즉 마력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력이 바닥에서 위쪽으로 쭉 올리니까 힘이 발생하니까 뭐예요? 주가가 쭉 올라가는 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가다가 더 못 가고 밑으로 빠지냐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이평선이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41선이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놨죠? 이게 바로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어? 저승사자는 검정색이죠. 그래서 이 41선을 뭐다? 검정색, 즉 저승사자선이다 라고 제가 기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공매도가 만약에 이 아이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공매도가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무조건 전 종목이 다 공매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세력의 심리와 세력의 원리는 똑같아요.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애들은 공매도를 치는 거고 공매도가 안 된다는 아이들을 언제 공매도가처럼 주식을 한다? 바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락하는 구간에 꼬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이게 다 공매도를 쳤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공매도가 안 되는 아이라고 해도 아 세력이 공매도를 쳤구나 공매도를 쳤구나요. 자 그러면 공매도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요. 하락을 시켜야지만 기존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원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개미, 세력, 개미가 세력을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은행의 돈을 전부 다 해지하고 이 돈을 전부 다 주식장으로 어떻게 됐어요?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때가 주가가 하락하고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민국의 주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을 매매했다 이 말이야. 이때 우리 민키도 동네 유기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주식으로 지들이 간식비를 벌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게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야. 이때 공매도가 딱 뭐다? 금지가 딱 됐어요.
자, 공매도가 금지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력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주가를 누가 올렸죠? 개미가 올렸죠? 개미가 어떻게 올렸어요? 연기금이 올리니까, 아, 연기금이 강하니까, 연기금이 주가를 올린다. 그럼 나도 연기금 따라가야지 하면서,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개미들이 전부 다 사기 시작하는 거야. 예? 연기금이.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우, 좋아, 좋아. 여러분들은 낚싯줄에, 미끼에 걸려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기금도 세력이죠. 그럼 여러분의 돈을 팬티에 숨겨놓은 돈까지 그냥 쫙쫙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쫙 올리죠, 주가를. 근데 그게 세력이 올리는 게 연기금이 올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개미들의 돈이 뭉쳐. A개미, B개미, C개미들이 전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전부 다 적금 지팔고 적금 해지, 예금 해지해서 전부 다 주식시장에 들어오니 연기금이 아차! 이때구나.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주가를 막 올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들어가죠. 야, 이거 대한민국은 절대 이제 주식이 내 인생에서 최고다. 이제 얘기만. 야, 할머니 집, 엄마 집, 아빠 집 다, 전부 다 담보 잡고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연기금만 믿고 계속 따라와.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케이. 나는 만 원만 집어넣어도 내가 매수한 걸로 보이니까 개미들이 막 백만 원, 천만 원씩 막 사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 주식이 쭉쭉쭉쭉 올라가. 어? 그러니 개미는 뭐야? 어, 개 계속 간다. 하면서 뭐다? 주식을 팔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주식을 팔지 않고 월급만 타면 주식을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평단을 올려버려. 어? 왜? 이때 샀을 때는 가만히 가져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다음 달에 월급 타니까 또 100만 원 또 집어넣어. 또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때 또 100만 원 또 집어넣어. 100만 그럼 만 원대 100만 원, 2만 원대 100만 원, 3만 원대 100만 원, 4만 원대 평단을 본인들이 스스로 올리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응? 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월급 탈 때마다 적금 붓는다라는 생각으로 예, 막 삼성전자에다 막 주식을 계속 사버리는 거야. 그 연기금은 오케이 말이야. 니들 걸렸다, 나 다 뒤졌다 이제 그러는 거야. 예? 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굳이 돈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끌어올릴 때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기금이 딱 눈치를 채죠. 야, 이거 이상하다. 개미들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야, 그럼 개미가 지금 주식을 다 그 주가를 올려놨는데 개미가 이제 돈이 어디 있겠어? 돈이 없지.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야, 개미 다 거지됐으니까 주가 이제 빼버리자. 그때부터 연기금이 고점에서 주식을 쫙 팔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개미가 아니야, 갈 거야. 연기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는데 개미들은 계속 갈 거야를 외치는 거야. 10만 전자를 외쳐, 20만 전자를 외쳐, 100만 원 전자를 외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뭐다? 삼성전자는 번 돈도 없어. 잃어버린 돈도 없어. 근데 주가는 뻥튀기가 돼버린 거야. 5만 원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0억이야. 아니 1조야. 1조 계산하기 1조야. 5만 원일 때. 근데 여러분들이 이 1조의 삼성전자를 어디까지 올렸어? 바로 10만 원까지 올렸어. 그럼 2조가 된 거야. 2조. 그죠? 딱 한 배가 올랐으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되면 딱 배 올랐잖아요. 야, 그러니까 1조가 2조가 됐겠지. 시가 총액은. 그런데 얘네가 벌어둔 돈은 뭐다? 이제 1000억도 안 돼. 씨. 예를 들어. 그러면 이거 뻥튀기, 이거 지금 거품 낀 거예요? 안 낀 거예요? 응? 거품 꼈지. 그 거품 깨, 그 거품을, 거품이, 아씨, 말도 안 나와. 거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은 주가를 관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세력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매도가 있는 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없다고 생각해봐.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지. 네? 그러면 주식을 계속 올리려고 그러면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데 A개미, B개미, C개미가 주식을 매수만 하는 거야. 근데 누구도 매도가 안 나오는 거야.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평생 올라가기만 할 줄 알고 이제 계속 주식을 사 모으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숨어 있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딱 팔아버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고점에서 여러분들 다 그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면서, 어,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주식의 기본을 알고, 어, 공매도 금지가 좋은 거냐, 공매도 금지가 안 좋은 거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응?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정배열에서는 올라가는 거야. 그게 언제야? 코로나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코로나에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코로나 전 사태를 거란 말이야. 코로나 전. 코로나 전에 전 종목,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종목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5천 원까지 내려갔다 이 소리예요. 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V자 반도로 쭉 올라올 때 만 원을 돌파하고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갔다라고 쳐봐. 이때는 뭐다? 정배열이에요. 그때는 공매도가 금지가 돼 있었어.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 어디서?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전부 다 개미들이 돈을 전부 다 찾아온 거야. 은행에서 돈을 다 찾아와. 그러면 평상시 때 은행에 있던 돈들이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가는 뭐다? 회사 가져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주식을 계속 사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응? 어떤 누군가가 주식을 계속 팔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배열에서 상승하는 구간에 공매도를 금지를 딱 때렸어.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개미들이 거기다가 주식시장에다 돈을 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물려버려. 돈이 막 들어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 그냥 막 올라가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야. 본인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왜 본인들이 수익을 안 내놓고서 고점에서 더 갈 거라 생각하고 안 팔고 기다리다가 2년, 3년 동안 왜 개박살이 났냐 이 말이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여러분들이 잘못이야.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거기다가 세력은 손만 살짝 얹어놓고 발가락만 살짝 얹어만 놓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만 원짜리를 10만 원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러면 세력은 어 1000배야. 1000%야 수익이. 야, 그런데 왜 돈이 자꾸 안 들어와? 야, 지금 몰라? 개미들 돈 다 썼어. 이제 돈 없대. 야, 그런데 안 올라올 거잖아. 당연하지. 아, 그래? 그럼 팔아버리자. 야, 1000% 먹었으면 잘 먹은 거 아니야? 아이, 떼돈 버는 거지. 야, 다 팔아버려. 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야. 다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어, 개미들이 후달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빚지는 거야, 그때부터. 어, 내 돈이 아니고 막 빚져. 막 비투, 막 영끌, 막 뭐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다 그지된 거야. 본인들이 주가를 올려놓고 주식이 수익이 나는 데서 안 팔아. 왜? 더 갈 것 같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누가 먼저 버렸다? 세력이 먼저 버렸다 해요. 뭐 때문에? 더 이상 개미들이 돈이 없나 보다. 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매도하자. 끝. 이게 바로 주식이야. 근데 공매도가 없어서 주가가 올라왔다? 절대 아니다. 공매도가 뭐 다시 풀리니까 주가가 하락했다? 절대 아니다. 왜? 왼쪽에서 여러분들 주가를 이만큼 올려놨잖아. 세력이 팔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이 없어. 하락하고 빠지는 애들을 받쳐줄 만한 돈이 없다 이거야. 왜? 올릴 때 돈을 다 써버렸어요.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게끔 돈을 받쳐줄 돈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오른쪽에서 누가 팔아요? 전부 다 세력이 팔아. 여러분은 이때 산 거야. 그러면서 세력은 팔고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여러분들은 요때도 샀어, 요때도 샀어, 요때도 샀어, 요때도 사. 어떻게 돼? 스스로 평단이 올라왔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평단이 여기서 샀던 주식이 이 가격까지 올라왔더라 이 말이죠. 어? 자, 요때 주식을 샀던 게 결국은 어디까지 평단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주가가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그지가 된 거다 이 말이야. 최초에서 요때 사서 가만히 냅뒀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멘트가 뭐예요? 왼쪽 무릎에 서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제일 고점에서 주식을 파는 건 세력뿐이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제일 고점에서 뭔가 꼬리가 빡 나왔다.
응?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식 팔라 그랬잖아. 어? 자, 왼쪽에서 주가가 쭉 올라가. 그럼 하락하는 오른쪽이 있었겠죠? 올라가. 그럼 여기 물려있던 애들 다 물렸어. 그럼 다 수익이 났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매도 물량이 없어. 개미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왜 고점에서 꼬리를 빵 치냐, 이 말이야. 그럼 뭐야? 바닥에서부터 세력이 주가를 올려놓고 쭉 올렸다가 물량을 딱 팔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빵 생긴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내가 근데 힘은 언제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바닥에서 힘이 생겨야지. 고점에서는 내가 뭐라 그랬어? 물을 떨어뜨리면 알아서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데 왜 고점에서 마력을 동원해갖고 주가를 밑으로 빼냐, 이 말이야. 그러면 세력은 도망갔다라는 표시가 뜨잖아요. 그럼 팔아야지. 어? 에코프를 왜 안 팔고, 어? 뭐야, 뭐, 어, 삼성전자를 왜 안 팔고 이러고 있냐고. 여기서 다 팔고 나갔는데, 한 번 다 팔고 나서 거래량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없잖아. 왜? 계속 이러한 힘이 빵빵빵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세력들이 나가기 전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무서우니까 먼저 주식을 손절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티를 안 내는 거야. 어? 빠질 때는 거래량이 안 터진다, 이 말이야. 지금 이 구간이죠. 빠지고 있죠? 거래량이 안 터져. 자, 그러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자, 이거 봐봐요. 이거 잘 보란 말이야, 이거. 어? 이거 잘 봐요. 자, 빵. 이게 왜 나오냐, 이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종가가 여기서 끝났다, 이 말이야. 아침에 갭을 딱 띄워. 그러면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개미가 주식을 팔 거 아니에요. 기다리기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공매도가 가능한 자리야. 그럼 세력은 언제? 이때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왜? 주가를 빼야지만 수익이 나잖아. 어? 그러면 간단한 원리예요. A라는 세력이 B라는 세력한테, 야, 나 주식 10개만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10개로 갚을게. 이게 공매도라고, 이게. 그러면 세력은 주식이 하나도 없어. A라는 세력은 주식을 갖고 있는 거 한 주도 없다, 이 소리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B한테 가서 나 주식 10개만 빌려줘.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내가 10개로 갚을게.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이때 공매도를 딱 쳤어. 그러면 B가 열을 받아요, 안 열 받아? 열 받지요. 왜? 가만히 있던 애를 왜 들어와갖고 주가를 빼기 시작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B라는 아이들은, B라는 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야. 그런데 세력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쳤다? 그럼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주식이 없는데 어떻게 공매도를 쳐? 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이 A라는 애는 B라는 애한테 멘트를 날리죠. 어? 아이고, 10주만 빌려주면 지금 현재 주가가 만 원이니까 내가 다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만 원까지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러니, 아, 주식 10개만 빌려주십시오. 내가 꼭 10개를 갚겠습니다. 그래, 대신 너 주가 밑으로 빼놓고 다시 너가 내 주가를 빌려간 그 가격대로 꼭 돌려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꼭 돌려놓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10장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자, 10장 딱 이때 10개를 딱 빌려온 거야. 그리고 공매도를 딱 쳐 주가를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원짜리가 주가가 5천원이 된다, 이 소리야. 어,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자,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열 받아야 안 열 받아? 열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 왜? A라는 친구가 약속을 했다. 언제? 만원으로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A가 이 B라는 애한테 어떻게 돼요? 어? 만원으로 그냥 다시 됐을 때 10개를 주면 돼. 5천원에 10개를 주던 만원에 10개를 주던 어찌 됐든 약속은 10개를 다시 돌려만 주면 돼요. 내가 공매도 쳤던 그 구간의 가격대로 다시 만들어주면 돼. 자, 하지만 요때 세력은 공매도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빠져. 그럼 만원짜리가 5천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자, 우리가 철수가 편의점에서, 아이고 아가씨 미안한데 내가 지금 만원짜리 한 장밖에 없는데 나 만원을 줄 테니까 5천원짜리 두 장만 좀 바꿔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가씨가 아, 네 알겠어요. 이게 5천 원짜리가 많이 있네요. 그러면 세력은 응? 10주를 빌려와서 결국은 20주가 되더라 이 말이야. 왜? 만 원짜리 10주를 빌려왔어. 편의점 가서 5천 원으로 다 바꿨어. 그러니까 만 원에 5천 원이 두 개 되니까 만 원짜리가 10개면 5천 원짜리가 20개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A라는 공매도를 친 세력은 주식이 한 주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 B라는 친구한테 10개만 그냥 빌려온 거야. 그리고 주가를 빼니까 반토막이 나니까 어떻게 만 원짜리를 5천 원으로 되니까 어떻게 된다? 주식을 바꿔버리는 거야. 왜? 주가가 만 원에서 5천 원 빠졌으니까. 그래서 10개가 결국 몇 개가 됐다? 20개가 됐다예요. 가격은 필요 없다 이거야. 주가의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주식 개수로 갚으면 되니까. 그러면 B라는 친구도 손해볼 게 없지요. 자, A라는 친구는 뭐야? 10개를 벌었어. 그러니까 자, 나 B한테 저 10개를 벌었어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한테 3개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10개를 빌려와서 결국은 13개를 주더라 이거야. 그럼 B라는 사람은 손해본 게 있나요? 없지. 근데 지금은 B라는 사람이 주가가 만 원까지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력은 다시 바닥에서 매집을 해서 2천원, 3천원에서 다시 주식을 또 사 모아서 어디까지 올려? 만 원까지 올리더라 이거야. 그럼 B라는 세력은, B라는 사람은 주식을 빌려주었고 세주를 더 받았고 다시 지가 원했던 주가 만 원까지 올려주더라 이거야. 이게 바로 공매도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야. 그러면 공매도가 어디서 나왔어? 역배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락하는 역배열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돼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죠? 말이 안 돼. 물이 위에서 떨어지지 밑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물은. 왜? 떨어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즉 중력, 중력, 마력 이 두 가지만 이해하면 주식의 기본은 벌써 5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정배열에서는 뭐야? 누르는 힘이, 즉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힘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력이 필요하다. 즉 힘이 필요하다야.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들어와? 세력이 쫙 올려. 그럼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야. 이게 바로 힘이에요. 그럼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왼쪽이 되겠죠? 어? 그러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그림을 보고 정배열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주가를 올린다. 그럼 뭐야? 다시 공매도 쳤던 구간을 올라가겠다라는 거야. 왜? 올라가야지만 B라는 사람한테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또 B라는 사람한테 또 주식을 또 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신용이 중요하잖아요. 신용. 야, 너 나한테 만 원짜리 그 주가 구간에서 너 빌려가서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언제든지 다시 만 원으로 다시 만들어준다 그랬잖아. 근데 왜 주가가 엉망이 된 거야? 나 두 번 다시 너하고 거래하지 않겠어. 그러면 세력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올려드려. 이게 바로 신용이에요. 신용. 대한민국의 신용. 자본주의에는 신용이 중요하다 이거야. 내가 내 돈 갖고 주식을 안 한 것처럼 어? 나는 내 돈 갖고 주식 한 적이 없잖아요. 전 착한 대출을 사용했지. 난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게 없어요. 응? 나는 청약, 어? 그리고 보험. 이거 가지고 내가 주식을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내 돈에서 주머니에서 단돈 1원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야. 어? 자본주의의 기본은 뭐예요? 누가 내 돈 갖고 사업을 해요? 다 국가 돈으로 하고 다 나라 돈으로 하는 거지. 어? 그러다 망하면 뭐해? 나라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좀 한 번 살려주세요. 안 돼. 감옥 갔다 와. 감옥 갔다 오니까 뭐가 돼? 내 돈은 그냥 고스란히 있는 거야. 감옥에서 한 1년 정도 푹 쉬다 나오면 뭐다? 나는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고 있겠어요? 걔네가 돈이 없어서 대출받냐고. 내 돈 갖고 하기 싫으니까 대출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에서 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고 하는지 알아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 그럼 자, 여기서 잠시 주식을 멈춰. 자, 부동산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 자, 어떠한 집이 아파트가, 5억이래. 근데 전세가 2천이야. 그러면
3억만 있으면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돈 3억밖에 없어.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전세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전세. 전세 얼마야? 시세가 2억이래. 오케이, 말이 좋아. 야, 3억, 오케이. 그럼 5억, 오케이. 집 분양받아. 자, 그리고 전세를 딱 놔버리는 거야. 에? 그리고 그냥 기다려. 언제까지? 전세가 떨어질 때까지. 전세 가격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분명히 이 아이한테 2억을 줄 거 아니야. 보증금을 빼줘야 되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1억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이 집을 사는 거야. 전세를 끼고 1억을 끼고. 그럼 어떻게 돼? 내 돈이 쌓이죠. 그죠? 간단한 원리야, 이 자본주의라는 건. 간단한 원리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 못하게 하려고 국가에서 뭘 자꾸 막어. 1인 뭐 1주택, 2주택 막 하면 막, 3개, 4개 막 있으면, 갭 투자하고 그러면 막, 막 세금 때려 죽이고 그러잖아, 지금. 그거 막으려고. 응? 사람들이 머리를 조금만 돌리면 돈 버는 거, 내 돈 갖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다 남의 돈을 갖고 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나중에 차후에 또 얘기할 거고. 자, 그리고 나 보면. 하여튼 그냥 공매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좋다 말아갖고 아주 그냥 헬렐레 하고 있어서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이 구간에 공매도를 쳤다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리고 주가를 가는 거야. 저 가봐. 가봐.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응? 요때 41선과 요때 단기 이평선들하고 요때 41선과 요때 단기 이평선들을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바로 41선은 하락하지만 단기 이평선은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이거야. 지금 현재 위치가. 그러면 여기서 이격도가 벌어져 있어. 여기서 이만큼 벌어져.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요거는 붙어버려. 그럼 41선은 아이고 보여주면 안 돼. 그러면 또 자, 41선은 하락해. 단기 이평선은 하락을 멈췄다. 여기서 하락을 멈춰 행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 41선 단기 이평선 이렇게 만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주식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 아이가 여기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고 밑으로 빠져버리면 여기서 이제 계단식 하락이라는 게 나와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야?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가 있다. 지하인 줄 알고 샀으면 지하 100층이 있다.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력은 어떻게 해야 돼? 약속을 지켜야 돼. 무슨 약속? 다시 주가를 올려야 돼. 왜? 주식을 빌린 사람한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다시 또 공매도를 칠 때 또 주식을 또 빌려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요. 자, 이게 여기서 봐봐. 자, 이평선들이 계속 뭉치지요? 자, 잘 봐.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봐봐. 자, 여기 봐봐. 티 봐봐. 이거 봐봐요. 자, 꼬리가 나왔어? 꼬리가 나왔어. 이거 봐봐. 자, 그런데 요때 한번 딱 봐봐요. 내가 말하는 그림이 딱 나왔잖아. 여기서. 어?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하락하고, 행보하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거야. 왜? 역배열에서 행보를 하고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평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지려고 한다. 좀 크게 볼까요? 자, 봐봐요. 5일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5일선, 11선, 21선, 41선 왜 정배열이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왜 이런 그림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 그러냐. 세력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갈 것 같아서 주식을 샀는데 밑으로 빠져버리면 계단식 하락이 여기서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구간이다 이 말이야. 즉 중립이야, 중립. 아무리 세력이 공매도를 치고 다시 주가를 올린다 해도 원칙대로 뭐다? 이평선이 정배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보자는 거야.
요 최근에 고점이 딱 있어요, 여기서. 어? 여기, 요게 이제 고점이잖아. 자, 그리고 그다음 또 밑에다 줄을 한번 또 쳐. 어? 이게 뭐야? 저점이야. 그럼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을 딱 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현재는 뭐야? 중간이야. 그죠? 중간, 상승, 하락이에요. 박스권을 보면. 그죠? 자, 그리고 가보자는 거야. 어? 상승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응? 이 박스권을 뭐로 뚫었어요? 꼬리를 뚫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 개미들이 있다 없다? 없다. 매물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됐다? 올라온다. 거래량이 터진다. 그럼 이때 매수 때리라고. 이때 매수 때리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공매도 구간까지는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이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하락, 횡보,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야. 왜? 이걸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야. 만 원에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빼놨으니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같은 걸 계약이 있잖아. 계약 기간이 있잖아. 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아하잖아. 어, 선물 옵션 뭐, 어, 몇째 주, 목요일 날은 뭐 치우개 날이야. 막 이런 소리, 허풍치지 막 치는. 그때 막 상한가 막 가고 있는데, 그죠? 어,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뭐, 선물 옵션 만기니까 조심하라고. 어, 그거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다? 그런 것 그 다 아무것도 문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역배열이면 빠지고, 정배열이면 올라가는 거야. 세력을 털고 나간 신호가 나왔으면 세력은 끝난 거야.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야 돼. 뭐 때문에? 그 포스코 홀딩스처럼, 포스코 홀딩스처럼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럼 언젠가는 본전이 와요.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몰라. 왜? 세력은 바닥에서 에코프로를 쭉 올렸어. 매도를 빵 내놨어. 주가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 그럼 뭐야? 왼쪽에서 무릎에 서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올 때까지. 바닥까지 내려와야지만 다시 올라가요. 주식이라는 건. 그럼 뭐야?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됐어요? 어? 몇 년 걸렸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주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나한테 주식 배우라고. 최고로 주식 배우지 말고 공매도가 어쩌고, 어? 공매도 금지가 어쩌고. 공매도 금지하면 여러분들 더 그지대. 그나마 세력들이 주가를 거품을 낀 걸 빼주고 다시 거품 끼게 하고 빼주고 끼고 빼고 이 역할을 안 하면 주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가요? 공매도 금지가 좋은 게 아니야. 난 정확하잖아. 어? 왼쪽에서 주가 쫙 올릴 때 이때 공매도 금지해갖고 주가를 쫙 올려. 어? 하락하는 구간에 공매도 금지를 딱 때려버려.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냐고. 절대 안 올려. 공매도 금지하면 뭐 할 건데.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돈 많은 세력이. 어? 금지만 때리면 뭐 할 거야. 주가를 올릴 생각이 없는데. 역배열인데? 주가를 올리면 개미가 다 팔고 나갈 텐데? 절대 안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죠. 이 구간을 올라가지 못하면 끝난 거다. 이 구간을 올라가야지만 무조건 간다. 이 구간 안 올라가면 주식 사지 마라. 그 얘기를 내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했잖아. 네? 그 간단한 그 원리니까 그래,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주식을 딱 사란 말이야. 정배열이 시작되니까 어디까지? 최초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돼요. 요 가격까지 올려줘야 약속을 지킨 거니까. 그죠? 자, 다음날 계속 주가가 어떻게 돼. 자, 이제 가까이 가서 보자 이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5일선, 11선, 21선, 41선 이게 바로 정배열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역배열이고 이게 행보고 이게 정배열이야. 왜 때
남들 다 우리 꿀벌들 떼돈 벌 때 왜 그지들은 저기 고점에 사갖고 오른쪽으로 할 때 공매도 공지 안 한다고 막 대공하고 공매도 공지하니까는 주가 뺐다고 또 난리치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의 주자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그냥 알아서 올려줄 때 올려주고 뺄 때 빼는데 왜 거기서 자꾸 데모를 하냐 이거야. 세력이 열이 받아 안 열 받아. 야 저 개미들 그냥 피 바짝 말려버려. 한 10년 동안 빼버려. 안 가. 왜? 세력은 다른 종목으로 부자가 되면 되니까. 근데 개미는 물려갖고 다른 종목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바짝바짝 끓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라주고 개미는. 무슨 말 이해가요? 주식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그지그지 개그지 되는 거야. 이런 그지는 없다 야. 지구상에 이런 그지는 없다. 이거 나온다니까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내 말이 어떻게 돼? 무슨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주가 왜 이거 뭐야 이거? 자, 근데 왜 거래량이 왜 안 터졌나요? 당연히 안 터지지. 이거 세력이 만든 거니까. 세력이 만든 걸 다시 복구하러 가는 거니까 거래량이 터질 필요가 없지요. 네? 공매도 친 구간을 다시 올리는데 굳이 거래량이 필요 있냐고. 세력이 다 잔뜩 공매도 구간을 쳐놓고 여기서 개미를 다 죽여놨는데 무슨 말 이해가요? 자, 그러나서 또 어떻게 돼? 자, 그러면서 어디를 또 먹으러 가야 돼? 여기를 또 먹으러 가야 돼? 딱 먹었네. 근데 이 아이가 종가가 지금 어디를 이탈하네요? 공매도 구간을 이탈 안 하네. 그럼 얘는 여기서 공매 쳤고 밑으로 빠져서 그럼 여기가 뭐야? 스타트. 여기서부터가 다시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거예요. 주식을 다 빌려서 빌려놓은 거 갚고 정상태로 원위치 시켜놨으니 이때부터는 뭐다? 시작이야 시작. 근데 여러분들은 이때 못 들어오죠? 왜 못 들어와? 쌍봉 맞고 그지 될까봐 또 못 들어가. 뭐 쌍봉이 아무 때나 쌍봉이에요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다음날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쫙 올라가. 아무튼 어떻게 돼? 어디에 뜨게?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에?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라고요. 꼬리 있는 데 그냥 다 먹어버려. 응?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 가열이야. 단기 가열에서 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뭐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거 무슨 기법이야? 그냥 오일선 기법, 오일선. 오일선 이탈 안 하잖아. 오일선 이탈하면 팔면 되잖아. 그죠? 왜? 바닥에서 샀잖아. 100% 수익이 나잖아. 200% 수익 나잖아. 뭐가 무서워. 계좌에 막 150% 200% 찍혀있는데. 하한가 가봐야 30%예요. 내일 하한가 가야 30%야. 200% 계좌에 찍혀. 내일 하한가 맞아. 그럼 몇 프로야? 170%의 수익이. 에이, 팔아야지. 끝. 아예 반이라도 팔아야지. 끝. 나머지 반은 뭐야? 내가 본전 될 때까지 냅둬봐. 그럼 뭐가 되냐고. 그럼 나는 손실 난 게 없어요. 왜? 여기서 50%를 200% 먹고 한번 나왔잖아. 그럼 나머지 50% 다시 본전 난다 해도 내가 돈을 잃은 건 없다, 야. 근데 멘탈, 심리가, 뭐, 얼마나 강하냐, 이거야. 미국처럼 하루에 1000%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빠져봐야 30%야. 마이너스 30%. 지금 수익이 100%야. 하한가 맞았어. 오케이 바리 70%야. 또 하한가 또 맞았어. 오케이 바리 30%야. 아니 40%야 수익이. 오케이 또 10%야. 그럼 점상 점하 세 번 가고 나면 한 번은 팔게 된다고. 그럼 뭐야? 본전. 그럼 여기서 50% 받았어. 오케이. 돈 벌었어. 얼마나 주식이 간단해요. 동은 안 한테. 동은 아란텍이라는 종목을 보세요. 똑같이 가요. 주식은 뭐다? 누구한테 주식을 배워야 된다? 세력 잡는 꿀벌한테만 주식을 배워라. 세력 잡는 꿀벌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기법 같은 거. 여러분들의 심리 멘탈, 여러분들의 계좌 관리,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매도가 어쩌고저쩌고 데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데모할 시간에 세력 잡는 꿀벌 영상이나 열심히 보면서 공부하면 훗날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가 돼요. 몰랐기 때문에. 예? 하지만 잘못인 걸 알고 또다시 여러분들이 실수를 반복하면 그때는 용서가 안 돼. 가족들한테도 용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가족들한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세력 잡는 꿀벌한테 주식을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전국 개미, 전 세계 모든 개미가 주식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세력 잡는 꿀벌한테 배우면 떼돈 번다. 그러면 세력들을 피똥 싼다. 어? 이런 똥 저런 똥 전부 필요 없어요. 세력이 피똥 싸는 날까지 누구한테 주식을 배워? 세력 잡는 꿀벌한테 주식을 배우면 돼요. 절대 주식은 역배열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하세요. 2차 전지고 3차 전지고 4차 전지고 끝났다. 현재로는 끝났다. 1년, 2년,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현재는 끝났다. 역배열이다. 끝! 자, 공부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세력 잡는 꿀벌입니다.